하나다. 꿈. 천사다. 사소한 행복? 꿈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. 뭔가 이제 낯가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 감정을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가치관을 바꾼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인 연기 수업보다 좀 더 예술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간다 해야 되나? 더 편안하게 재밌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요. 너무 좋았어요. 일주일 동안 힘든데 월화수목금은 힘든데 토요일 딱 나가서 약간 힐링한다는 느낌? 이제 조금씩 사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할 건데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쟤네들한테로부터 내가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근데 거기서 시선을 조금만 바꾸고 어떤 행동을 했던 거에서 그 의미를 다른 거를 조금 발견해서 선의를 가지고 계속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배워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연극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가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 아이들이 연극이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삶에 대해서 이 순간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필 줄 알고 먼저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좀 더 사랑받고 이렇게 좀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섰다. 자. 하나하나 진짜 다 소중하게 기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배웠던 수업에서 좋은 점들이 스며 있었으면 좋겠어요.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